15번 문제. 자, 미치 2점. 2의 거듭제곱골로 나타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정수분이 나오려면.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적어보면 우리 친구들 가우스 기호 노구 2의 1 더하기 가우스 기호 노구 2의 2 가우스 기호 노구 2의 3 가우스 기호 노구 2의 4 땡땡땡에서 노구 2의 가우스 기호 노구 2의 50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 우리 친구들. 그럼 차근차근 해보자. 2의 거듭제곱골로 오케이. 그러면 노구 2의 1은 그렇죠? 0이 진수가 1이면 0이지 우리 친구 0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로그 2에 2가 바로 1이 되겠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2의 1승이니까 거듭제곱골 그 다음에 뭐가 있니? 로그 2의 2승이 그렇지. 그렇지. 정수분이 2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은 4가 되고 우리 친구들 됐나? 그 다음에 로그 2의 3승 그렇지. 그러면 이놈은 정수분이 3이 되겠죠. 이 값이 8이지. 그 다음에 로그 2의 2의 4승. 그러면 이 정수분은 4. 그럼 이 진수 2의 4승 16이 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노구 2의, 노구 2의 2의 5승. 그러면 정수분이 5가 나오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이 진수분은 얼마 돼? 32지. 이제 2의 60 및 64를 넘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는 건 노구 2하고, 그렇지? 노구 2하고 해서 노구 3이 있겠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 다음에 4와 몇 사이야? 8 사이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노구 4부터 노구 7까지겠죠, 우리 친구들. 이게 정수분이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노구, 그렇지? 노구 8부터 어디까지 우리 친구들? 노구 16까지. 이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 써야 되겠네. 가우스 기호. 오케이. 이 값은 얼마나 돼? 3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15까지. 죄송합니다. 이제 16부터 31까지. 이 사이. 그렇지? 로그 16부터, 그렇지? 로그 31까지. 정수 부분이 4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그 32부터, 로그 32부터, 로그 50까지. 그렇죠, 우리 친구들. 로그 50까지는 정수 부분이 5가 되겠어. 2의 거듭제곱. 자, 2와 3은 2의 거듭제곱이 한 번 들어가 있고, 4부터 7까지 2의 거듭제곱이 두 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8부터 15까지 2의 거듭제곱이 3번 들어가 있고 16부터 31까지는 2의 거듭제곱이 4번 들어가 있고 32부터 50까지는 2의 거듭제곱이 5번 들어가 있다. 즉 가우스 경우는 이 밑에 거듭제곱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보자. 여기 0이고 다 더하라고 했지? 0 더하기 그 다음에 1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중들 1 곱하기 2 더하기 2자리가 2자리가, 오케이. 4부터 증가 2를 빼야지. 3에다가 1 더하죠? 그러면 4개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자리가, 3자리가 8부터 15니까 2를 빼면 7. 거기서 2를 더하지. 8개 있고, 그 다음에 4자리가, 우리 친구들. 4자리가, 4자리가 16부터 31. 그럼 31에 16을 빼면 얼마니? 15개 지금 거기에 2를 더하지. 16개가 있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5자리가. 5자리가 그렇지 32에서 50이니까 18개에서 하나 더하니까 19개 있는 거지 그렇죠 친구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다 더하면 아우 이거 귀찮다. 2 더하기 2 4 8 3 8에 24 그 다음에 6 4 24에다가 64 그 다음에 20 100에다가 5 빼니까 100에다 5 빼니까 95가 되겠네. 그러면 10이 되고 34가 되고 90 98이 되고 180, 193이 되겠다. 답은 193이 되겠어. 그래서 2의 거듭제곱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즉 가우스 경우는 정수니까 그 2의 거듭제곱이 몇 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됐죠 우리 친구들? 예.